생생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2013년 2월 7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절기상 입춘이 지났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아까 잠깐 회사 앞에 나갔었는데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철이 있네요. 철이 있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서울지방, 중부지방의 체감기온이 영하 21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설 연휴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많이 추우실까 봐 좀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설 연휴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집 오래 비우시는 분들은 동파 사고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설이 되어야 할 텐데 어릴 적에 따뜻한 설에 대한 기억하면은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도 아마 신권을 이렇게 두둑하게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생생극장은요 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주연이 되는 시간 생생정보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생생극장 시작합니다. 매년 설이 다가오면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고 될 거였으면 여기도 저기도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저를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사람들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머님들 좋아하시네요. 제가 태어난 곳은 바로 한두주 회공사.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회공사. 왜 그러시죠? 아, 이곳은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생생정보통에서 나왔거든요. 생생정보통에서 오셔서 네. 저희가 보안 규칙이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안내 절차를 밟고 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 PD도 예외는 없습니다. 출입 허가에 이어서 지문 인식까지 통과해야 저희의 탄생을 볼 수 있어요. 천천해요. 이처럼 까다롭고 사모한 경기 속에서 저는 매일 태어납니다. 기계에서 갓 집어나온 신생아들을 보고 있자니 한 가지 의문이 싶고요. 집행 저는 뭐라고 할까요? 시작부터 말 진짜 많네요. 에이프인지? 나무돼지 아닌가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돌! 실크! 이름도 지폐다 보니 대부분 종이를 연상하는 게 당연해요. 바로 이 녀석이 주체료. 이게 정말 종이일까요? 이 돈에 만드는 재료는 종이겠네요? 아닙니다. 여기는 종이를 쓰면은 바로 찢어지겠죠? 종이가 아니면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PD님이 입고 계신 이 에? 옷과 같습니다. 옷이라고요? 여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지폐용지 모르시겠다고요? 짜자잔! 바로 소미불에 사용되는 하얀 면이 저를 만드는 재료라고요. 분명 면종이로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내구성 때문인데요. 면과 항약품이 결합했을 때 목재섬유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면을 압축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얼핏 보기엔 딱 종이 같죠? 네. 물론 소리도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단 하나의 차이는 지폐 용지가 훨씬 질기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이보다 얼마나 질긴지 물에 적신 후 강도를 재보기로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주자는 일반 종이. 시작 카운트를 세는 동시에 무력하게 끊어져 버립니다. 강도는 약 0.25kg. 그렇다면 면으로 만든 지폐 용지는 어떨까요? 같은 조건으로 재본 결과 무려 7초를 견뎠습니다. 지폐 용지 강도는 4.67kg으로 단연승. 무려 일반 용지보다 15배나 강하답니다. 덕분에 잘 찢어지지 않아서 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죠. 인쇄되어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25년 베테랑 검수자의 손으로 넘겨진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겠죠. 한 번만 쓱 보면 바로바로 오류를 발견하는 매의 눈을 가졌습니다. 표상 부분과 지문이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벌어지고 겹친 상태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손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수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을 알 수 있는 화폐 만드는 방법도 까다롭지만요. 위조 지폐 방지를 위해 돈 속에 감별 장치를 꽁꽁 숨겨두었어요. 5만 원권을 예로 들면요. 일단 대부분 아시다시피 빛에 비추면 신